안녕하세요. 저는 다구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 박사입니다. Good afternoon, I'm Dr. Kim, who runs a multilingual cafe channel. 곤니치와, 와타시와 다국어 채널을 운내시대로 키무 하카세 데스. 중우하오, 워스 징잉도 위종 카페팅 핀다우드 짐보스. 봉주즈 저 시르도 또 킴즈 기리전 카페즈 물티링게즈 부에나스 타르데스 소일 도토르 킴즈 게드리엘 카날 데 카페 물티링게즈 부아 타르지즈 묘 노메즈 도토르 킴즈 기리제 웅즈 카날지 카페 무찌링게즈 본 포메디즈 소일 도토르 킴즈 게 제스티스 운 카날리 카페 물티링게즈 도브리젠즈 에드 도토르 킴즈 카토레야 비조트 문노가야 저치니즈 카날브 카페즈 쿠텐 탁스 이빈즈 도토르 킴즈 데 아이넨 메어 스프리겐즈 카페 카날즈 베트라이브트.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투 백단원의 한영 한국어 영어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10강, 어제, 오늘, 내일, yesterday, today, tomorrow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을 듣기 전에 문법적인 용어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S는 subject로서 주어, 얻는 이가, V는 verb로서 동사, 뭐뭐하다 이다가 되겠습니다. O는 object로서 목적어, 을를 직접 목적어인 do, 뭐뭐에게는 간접 목적어로서 I-O가 되겠습니다. C는 complement로서 보어이면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는 SC,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는 OC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어민의 발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볼수 있도록 화면을 조금 키우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키우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열을 열, 십, 열. 자, 여기를 자, 화면이 조금 자, 여기에 보시면은 10, 10 하면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Ten. 원어민 발음이 나옵니다. 어제, 오늘, 내일. Yesterday, today, tomorrow. Yesterday, today, tomorrow.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장들이 다빈 공간이 많습니다. 표시 및 숨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 클릭을 하면은 완전한 문장이 다 보입니다. 자, 그럼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일 것,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토요일이었어요. Yesterday was Saturday. Yesterday was Saturday. 저는 어제 영화관에 있었어요. I was at the cinema yesterday. I was at the cinema yesterday. 영화는 흥미로웠어요. The film was interesting. The film was interesting.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Today is Sunday. Today is Sunday. 저는 오늘 일을 안 해요. I'm not working today. I'm not working today. 저는 오늘 집에 있어요. I'm staying at home. I'm staying at home. 자,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월요일이에요. Tomorrow is Monday. Tomorrow is Monday. 저는 내일 다시 일할 거예요. Tomorrow I will work again. Tomorrow I will work again.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해요. I work at an office. I work at an office. 저분은 누구예요? Who is that? Who is that? 저분은 피터예요. That is Peter. That is Peter. 피터는 학생이에요. Peter is a student. Peter is a student. 자,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저분은 누구예요? Who is that? Who is that? 자, 저분은 마르타예요. That is Martha. That is Martha. 마르타는 비서예요. Martha is a secretary. Martha is a secretary. 아, 피터와 마르타는 친구들이에요. Peter and Martha are friends. Peter and Martha are friends. 아, 피터는 마르타의 친구예요. Peter is Martha's friend. Peter is Martha's friend. 마르타는 피터의 친구예요. Martha is Peter's friend. Martha is Peter's friend. 예, 잘 들으셨습니까? 그럼 문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문장을 분석하겠습니다. Yesterday was a Saturday. Yesterday가 S가 되겠습니다. Was가 V, Saturday가 S, C가 되겠습니다. Yesterday 과거니까 비동사가 was, 과거 시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한국어를 보겠습니다. 어제는 S가 되겠습니다. 이었어요. V 동사가 되겠습니다. 토요일이 SC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다음 I was at the cinema yesterday. I가 S가 되겠습니다. Was가 V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나는 어제 영화관에 있었다. 마찬가지로 저는 S가 되겠습니다. 있었어요. V가 되겠습니다. 뭐 어제는 yesterday, 영화관은 cinema 되겠습니다. 그 다음 the film S가 되겠습니다. was가 V, interesting이 S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재미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영화는 S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요게 어순이 영어에서는 비동사하고 여기에 interesting 형용사로서 SC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형용사가 스스로로 즉 바로 동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순이 조금 안 맞습니다. 어순이 조금 그래서 바로 여기서 interesting이 한국에서는 바로 동사로도 형용사가 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흥미로웠어요. 바로 이게 스스로로 바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Today is Sunday. Today가 S가 되고 is가 V가 되고 Sunday가 S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가 되겠고 이에요 동사가 되었고 일요일이 SC가 되겠습니다. 다음 I'm not working. Yes, I가 S가 되겠고, am not working이 V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am not은 보통 진행형이죠. 비동사에다가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쓰면은 진행형이 됩니다. 이때 비동사는 시제가 1인 진행형일 때 am I is 이렇게 되고 과거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m work에다가 ing가 붙어서 진행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일을 하고 있지 않다 말이죠. 그 다음에 한국어로 보면 저는 뭡니까? 안 해요. 여기는 우리가 좀 국어하고 또 다릅니다. 안 하다. 일을 얼르리니까 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저는 안 합니다. 일을 오늘 today죠. today. 그
다음 I'm staying. 자, I가 S가 되고 I'm staying이 V가 되겠습니다. 진행형으로서 at home, 집에서 머물고 있다. 마찬가지로 저는 S가 되고 있어요가 V가 되겠습니다. Today, 오늘 today at home이죠. 그 다음에 tomorrow is Monday. tomorrow가 S가 되고 is가 V가 되고 Monday가 SC가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월요일이다. 마찬가지로 내일은 S, 이에요 V, 월요일 SC가 되겠습니다. 다음, tomorrow I'll walk, I, walk, V. 이때 will은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omorrow, 내일 다시 일을 할 것이다.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는 S가 되고, 그녀에게서는 일을 할 거예요. 여기서 바로 동사가 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omorrow, 내일, again, 다시 일하다, 일을 하다. 여기서는 을들이 없으니까 그냥 일을 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I walk, I가 S가 되고, walk가 V가 되겠습니다. 나는 사무실에서 일한다. 그 다음에 저는 S가 되었고, 일을 하다, 동사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도 조금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을들이 들어가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을 하다 해서 그냥 바로 워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일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할 거예요. 동사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who is this에서 이때 who가 SC가 되고 is가 동사가 되고 this 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누구입니까?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분은 S, 그 다음에 Who가, 그 다음에 A요가 V, 누구가 SC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분은 누구예요? 그 다음에 That is Peter. That S가 되고 Is가 V가 되고 Peter가 SC가 되겠습니다. 저분은 Peter다. 마찬가지로 저분은 S고 A요가 V고 Peter가 SC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eter is a student. Peter가 S가 되고 is가 V, student가 S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eter는 S가 되고 이에요 V, 학생 SC 이렇게 되겠습니다. Peter는 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Who is this? 마찬가지로 Who가 SC가 되고 is가 V, that, S가 되겠습니다. 또 저분은 누구입니까? 마찬가지로 저분은 이에요 V, Who, SC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분은 누구예요? 그래서 that is S가 되고 is가 V, Martha가 SC가 되겠습니다. 저분은 마르타다. 그 다음에 저분은 S예요 V, Martha, SC가 되겠습니다. 저분은 마르타예요. 그 다음 Martha S is V, Secretary가 SC. 그래서 마르타는 비서예요. 마찬가지로 마르타는 에요 비서 SC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르타는 비서예요. 다음 Peter and Martha S 되겠습니다. A V friends SC가 되겠습니다. 여기 and 복수니까 복수 비동사 A가 나왔고 뒤에 SC도 주어와 일치시키는 의미에서 복수가 된 겁니다. 그럼 피트와 마르타는 S고 이에요 V 친구들 SC가 되겠습니다. 다음 피터 S가 되고 이즈가 V, 마르타즈 프렌드 소유격이죠. S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터는 마르타의 친구다. 피트는 S고 A요 V, 마르타의 친구 SC. 보통 소유격이죠. 소유격의. 그 다음에 Martha S is V, Peter's friend. 이게 SC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르타는 S, 예요 V, 피터의 친구 S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르타는 피터의 친구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방금 들으신 문법적인 설명을 머리에 염두해 두시고 여러분 염두해 두시고 원어민의 발음을 다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토요일이었어요. Yesterday was Saturday. Yesterday was Saturday. 저는 어제 영화관에 있었어요. I was at the cinema yesterday. I was at the cinema yesterday. 영화는 흥미로웠어요. The film was interesting. The film was interesting.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Today is Sunday. Today is Sunday. 저는 오늘 일을 안 해요. I'm not working today. I'm not working today. 저는 오늘 집에 있어요. I'm staying at home. I'm staying at home. 내일은 월요일이에요. Tomorrow is Monday. Tomorrow is Monday. 저는 내일 다시 일할 거예요. Tomorrow I will work again. Tomorrow I will work again.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해요. I work at an office. I work at an office. 저분은 누구예요? Who is that? Who is that? 저분은 피터예요. That is Peter. That is Peter. 피터는 학생이에요. Peter is a student. Peter is a student. 저분은 누구예요? Who is that? Who is that? 저분은 마르타예요. That is Martha. That is Martha. 마르타는 비서예요. Martha is a secretary. Martha is a secretary. 피터와 마르타는 친구들이에요. Peter and Martha are friends. Peter and Martha are friends. 피터는 마르타의 친구예요. Peter is Martha's friend. Peter is Martha's friend. 마르타는 피터의 친구예요. Martha is Peter's friend. Martha is Peter's friend. 여기도 제가 한 게 놓친 게 있습니다. 보니까 이 문장의 구조가 안 맞았습니다. 대신에 흥미로워요는 여기 나오는 interesting 그대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와 에서는 형용사가 동사로 쓰이고 영어에서는 오로지 형용사로서 보호만 쓰인다는 거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전에 아까 번에 제가 설명을 했는 가운데서 보면은 이게 일을 해요 할 거예요 동시에 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을 안 해요 이걸 전체적으로 동사로 보겠습니다 동사로 그래서 일을 안 해요로 동사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해요 할 거예요 일을 해요 이렇게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5형식의 문장을 영어의 문장을
가지고 한글이나 국어나 또 다른 은혜 나중에 또 뭐 중국어나 러시아어나 불어 이렇게 다 대입하겠습니다. 말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또 분석을 잘 못하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배우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See you again. 대화 맞다. 再见. A bientôt. Espero poder ver nos outra vez. Vamos encontrar outra vez. Arrivederci. Isso bizimsha. Pisum neste mal.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